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노래가 없죠? 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포켓몬 표절 게임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서버가 있고요. 저는 이걸 중국어일 때도 해봤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어였어도 문제없이 했기 때문에 영어면 더 좋죠. 더 쉬우니까. 노래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나오죠? 다운이 없어. 이거 되게 빨리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다운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운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닌가? 잠깐만. 확인 안 해봤는데. 아, 어찌됐건 포켓몬 관련된 게임이고요. 아, 표절 게임일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디자인에서 표절의 냄새를 맡았거든요. 아마 중국 게임이겠죠? 그리고 앱플레이어 통해 돌리고 있고,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지 말 수 있는데, 기존에 했던 포켓몬 게임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중국어 게임이고, 표절 관련 문제로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 게임은. 찾아서 찾다 어떻게 추천으로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이 게임은 포켓스토리라고 영어로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우, 야. 아, 이런 식으로. 슈퍼싸움으로 갑니다. 약간 렉 있죠, 약간. 소리 좀 많이 키웠나봐. 메인 화면이랑 다르게 내부 게임은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해요. 약간 버벅이지 않나요? 근데 컬은 되게 좋아. 야, 얘 되게 쎄 보이게 생겼다. 얼굴 보이나요? 스토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메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기아가 약간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만드를 할것 같죠? 야, 퀄좀 봐.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노래도 되게. 안녕하세요, 꼬마돌. 제가 포켓몬이랑 디지몬이랑 싸우는 게임을 발견을 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플레이스토어로 안 넘어왔더라고요. 그거 나오면 그거 할 거고. 이런 거, 이거랑 똑같은 그림체 있죠? 그림체 디지몬 게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한번 할 거예요. 그거는 공식인 것 같더라고요. 포켓몬 빼고, 디지몬인데 포켓몬은 궁금하더라도. 이거랑 비슷한 그림체더라고요.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자, 내가 일단 시작을 하고, 두개 받고, 파이리가 주인공이네요. 두 배속으로 가능하고요. 이 게임 같은 게 약간 1배속인 상태가 오히려 버벅이는 수준이고, 2배속으로 하면 약간 빠른, 오히려 3배속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배속이 너무 느려서. 근데 되게 맵이 정말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건 놀라서. 이거 수작인데? 이건 딴데 따온 거겠지, 당연히? 야,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찌리리공이었나요, 이름이? 찌리리공이. 710이 이렇게 나오는 거. 얘 너무 깔끔한데? 이 너무 부담된다, 야. 이거 여기다 꽂아놓고 살아라, 그냥. 목소리 너무 길어. 하긴 뭐이 정도는 긴 것도 아니지. 아니, 튜토리얼만 해도. 야, 돈을 너무 많이 줬는데. 여러분, 이런 게임류는 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이 게임은 정식으로 뭐 어떻게 빠져나가라고. 아니, 나 설명이 나오다 갑자기 사라졌어. 나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 그치, 고마워. 자, 어떻게 배경. 근데
너무 깔끔해서 난 당황스러워. 조잡함을 기대했거든요? 표절 게임에? 중국 같아. 중국 애들이 표절 게임을 상상을 초월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런 게임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공식이 됐건 안 됐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게임 아이콘이랑 게임 아이콘이랑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이건 이름이 고정이니까 게임 아이콘만 변해서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류의 게임 중에 3D 포켓몬 표절 게임을 하나 했었거든요. 처음 거는 금방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을 때 완전 초기화가 됐었는데 두 번째 챔피언 노드에서 사라졌었죠 게임이. 여러분들 이거는 길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마음 드시는 분들 있어도 이런 게임이 사실 그게 언어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영어를 몰라도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면 견적 나오죠. 뭐가 뭔지. 어, 돌아가는 방식이 되게 세련됐는데. 오, 야, 귀엽구만. 피카츄. 이걸 하라고 지금 만든 건가요? 아, 이거. 아, 이거 눌러보자. 다음에 해볼게요. 아, 이렇게? 여기서 그럼 이제 스토리 끝난 거야, 벌써? 아, 이런 식으로 가금을 한번 쫙 뺀 다음에 게임이 한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화가 돼서 나오는 형식이고요. 가차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를 떠나서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성도 있고요. 가자.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원래 튜토리얼이 짧은 게임이 이게 보통 포켓몬 표절 게임은 튜토리얼이 길어요. 왜냐면은 포켓몬의 이 진화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얘네가 하더라고요. 이번 건 짧고 진화 설명이 없습니다. 큰 놈이 하나 나왔네요. 야, 봐봐, 뭐지? 표정 변화부터 해서 이것까지 해서 공식인 거 아니야 막? 아, 그럴 리가 없지. 근데 포켓몬은 내가 알기로 공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 못 빼고. 내가 안다기보다는 님들이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틀리더라도 내 탓이 아닙니다. 님들 탓이고요. 모르는 님들입니다. 파일이 약간 평타가 약한 것 같다? 스킬은 센데. 여기 여기 이게 체육관전인가 봐. 뭐 체육관전이야 패싸움이지. 어디 시티로 해서 다음 맵이 있냐? 아니네. 엘리트가 있네. 그냥 노말 엘리트네. 다음 맵이 깨야 넘어가는 거겠지? 배치 개념이 없는 거 같죠? 그쵸?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중국 게임 비슷한 게임이죠. 이런 류 게임 많잖아요. 디소체도 그렇고 그런 게임 류인데 이동하는 진행 형식에 약간 그냥 포켓몬을 씌운 듯한. 원래 몬스터가 이런 게임 많은데 거기서 이제 포켓몬이 들어가 있고. 얘도 왜 별 3개 됐냐? 원래 됐나? 하나 아니었냐? 그런 형식 게임이네. 근데 되게 깔끔하게 그래픽을 잘 만들었어.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이런 게임, 이런 류의 게임들을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댓글로도 올라왔고 실제 플레이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영어로. 오, 센데. 얘는 별 안 알려줄 거야?
오우야. 근데 뭐 색감도 그렇고 뽀송뽀송해. 너무 셋이서 다 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야 어 이런 것도 봐야지. 아 이건 그만 보고. 와 되게 다양한데. 아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어 이게 아 이런 형식이 요즘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표절 게임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아, 원래는 한 종류였는데 전부 가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표절 게임 언제부터 했지? 어쨌든 꽤 옛날부터 꽤 옛날까지 아니지. 1년 안 됐을 겁니다. 좀 어찌됐건 옛날 형식은 대부분이 가챠로 나오고 가챠였죠. 다 가챠였어요. 거의 다 가챠였는데 이제 요즘 게임들은 가챠에서 나오는 게 좀 약해요. 약하고 게임 플레이 타임이 늘어날수록 이제 조각 같은 걸 모아서 그걸 완성시키는 형식이, 예, 플레이 타임이 약간 길어지고 이제 가챠가 좀 적어지고. 확실하게 이게 가챠로 나오면 랜덤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데, 얘도 이제 모으면은 모으는 만큼 점점에서 모아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거를 그런 형식으로 나오더라. 그런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재료가 번잡스러우면 그렇더라고요. 자, 하나씩 봅시다. 몬스터볼이 있는데 몬스터볼이 왜 필요할까요? 아 이거는 혹시 샵에서 조각 같은 걸 해서, 조각으로는 안 나오지만 개수가 있으니까 조각이겠죠. 이게 뭐 카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모아서 거기다 이제 합체 재료에 몬스터볼 같은 게 들어간다거나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때요. 자 그런 형식 같네요. 이제 레벨이 차야지 풀리는 부분도 있고요.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애들을 강화시켜주는 거. 보니까 등급 있는 거 같죠? 어, 등급, 승급, 거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진급이랑 승급 형식으로 진화, 승급이 진화 이렇게 연동돼서. 그리고 장비가 지금 레벨 아직 레벨에 따라 풀리는데 70레벨까지 해놨다. 진짜 깔끔해. 놀랐어. 공식 게임보다 깔끔해. 디스체보다 깔끔한데? 뭐냐 이 존재감은? 이 중국 게임이 중국 캐릭터가 딱 나와 이래. 근데 이 존재감을 다른 게임에서 봤거든요. 나는 그 전에 포켓몬 표절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 일러스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붙여놨다가 이런 애가 하나 나왔어. 나 깜짝 놀라서 하다가 아 이런 애가 이제 나올 겁니다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겠죠? 전설의 포켓몬 다 만들어. 포켓몬 도감 같은 걸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챠 있죠. 이제 가챠가 이게 있고 골드 가챠가 있고 다이아 가챠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 가챠가 아마 조각이 나올 테고 잘 나오면은 다이아 가챠가 이제 확률로 포켓몬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나와도 아마 샵에서 만드는 게 더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는 만든 지 얼마, 이게 3일 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런가요? 3일 전에 나온 건가요? 아 이 게임이 다른 게임이네. 다른 게임 하려다가 이걸로 넘어왔나? 어쨌든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걸 수도 있죠 뭐. 제가 포켓몬 검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조각을 모아서 나오는 게 더 강하고 그런 식이고. 이거만 보면은 미연신데? 야 여기까지네. 딱 한 바퀴를 안 도네.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강으로 이어지면서 끝부분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편의 메뉴, 내 가방, 가진 몬스터. 원래 이런 식으로 아래로 슬롯을 내리면 이제 도감 형식으로 보이거나 뭐 도감이 따로 있는데. 아 포켓몬이네요. 아이템 캐스트 냈고요. 아 여기 있네. 근데 이 게임은 이제 도감을 찾는 형식으로 해서 안 나오죠. 다 보이게끔은 번호는 있습니다. 몇 얼마나 있나 볼까요? 왜 이렇게 많냐?
700개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안 좋은 냄새 맡았어 방금. 잘 껐어. 여러분들 우선 이게 중국 게임일 수가 있는데 재밌어 보여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표절 게임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중국 게임이나 좀 미심쩍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이 애플레이어에 연결을 끊어놔요. 신용카드 그런 거 다 과금 연결 끊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애플레이어 돌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약간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중국 표절 게임을 좀 몇 개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게 전화번호라던가 신용카드 뭐 번호 그런 거에 연동돼서 중국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가 막 간다던가 여러분들의 이 아이디 같은 것도 막 해킹당하고 이래요. 실제로 그 경고가 떠서 게임이 삭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게 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 했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겠죠. 어쨌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당장의 평가만 내리자면 내가 뭐 평가할 만한 건 아니지만 게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해요. 이런 것도 되게 보통 밋밋하거든. 이런 거 샵 이렇게 써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깔끔하죠. 퀄이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이 보이십니까? 이 귀여움? 피카츄들의? 부드럽게 움직여. 관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원래 이렇게 뭐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깔끔하게 레벨도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글도 다 다르게 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매일 있죠? 그리고 전투 자체도 되게 깔끔해요. 오히려 이게 공식 게임들보다 더 깔끔하지 않나 싶을 정도고요. 포켓몬 디지몬 하면 아무래도 우리 꼬꼬마 친구들 층이 많은데 이거 좀 과격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아하!